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픽TV 강주환입니다. 자, 오늘은 카투사를 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카투사의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같이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카투사에 대한 많은 꿀팁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조사하고 느낀 점은 이제 모든 약간 군대 가기 전 미필 사람이 미필 남자라면 그냥 한 번쯤은 무조건 정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반 되게 필연적으로 들고요. 너무 되게 좋은 경험들이랑 추억들이 많이 쌓아서. 그리고 이제 미군의 시설이 생각보다 되게 엄청나구나. 다른 군인들보다는 이제 민간 사회에 되게 근접했기 때문에 일단 그니까 되게 외박이나 매출 같은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되게 이제 되게 많이 포진돼 있어서 군생활이 한 3분의 1 이상은 나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되게 편의성 때문에. 지금 카투사 지원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 됐고요. 네. 아, 유의기가 없네요. 어학시험 성적이 높으면 합격 확률이 올라가나요? 네, 사실 이거는 이제 그 뽑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 지원을 하는 사람의 모집단 자체에서 그냥 성적이 높은 사람 비율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높은 사람이 많아 보이지 않나라고는 보이긴 하는데 아마 이거 성적의 높낮이와 이제 합격률은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높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나. 그죠, 그죠. 높은 사람이 네. 많이 하다 보니까 높은 사람 중에 비율을 뽑아도 높은 사람이 많다. 네, 990점이 그렇죠. 정말 많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했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카투사 토익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지원해서 입대를 했는데 그 얘기가 많았어요. 뭐 점수 높으면 뽑는 거 아니냐. 그 얘기로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 네. 결국에는 860점 이상을 1등급으로 보고 그 중에서 인원 퍼센타일 그리고 780에서 860점 사이에 인원 그 비중대로 퍼센타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정규 분포를 그린다라는 게 설명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높을수록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저희 동기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거랑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은 저희는 딱히 못 느껴가지고 되게 막 그런 얘기 같은 거를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얘기는 많은데 사실은 아닐 확률이 높다. 뭐 그죠? 네, 그렇죠. 780점 턱걸이로 합격한 친구도 있고 990점인데 떨어진 친구도 있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얘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네, 확실히 그 정규 분포의 인원을 어느 정도를 비율대로 뽑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 의견을 잘 모르겠어요. 네. 뭐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저는 990점에 지원했어요. 아,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군 훈련소도 겪지 않습니까? 카투사가. 그렇죠. 네. 얼마나 하죠? 훈련을? 제가 입대했을 때는 5주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5주 하는 것 같아요. 논산에서 있었죠. 네, 논산에서 5주, KT에서 3주. 이렇게. 네, 그 KTA라고 하면은 카투사 트레이닝 아카데미 해서 네. 지금은 그게 평택에 있죠? 원래는 그 20년 전에는 잘 모르지만 의정부에 있었어요. 네, 그 잭슨에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2018년 1월 달부터 이제 평택으로 이전해가지고 네. 네, 캠프 험프리스에 이제 PTA가 이제 옮겨지게 됐죠. 네. 그러면 두 얘기를 또 해볼게요. 간단하게. 한국군 네. 훈련소의 5주, 논산. 사실 논산훈련소가 좀 시설이 좋은 편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좋은 편이에요. 거기가. 아. 약간 그 훈련소의 낙원 그런 쪽이에요. 왜냐면은 약간 신설됐거든요. 그나마. 그나마. 시설들이. 네. 그리고 그 5주면은 뭐 이렇게 뭔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기억나는 그 게 있나요? 훈련소에서 5주 동안 나는 이게 기억이 난다. 그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꼭 훈련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요즘은 코로나 시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긴 하는데, 그 코로나 시기 전에는 주말마다 종교 활동이란 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든지 절이든지 성당 같은 곳에 가서 이제 종교 체험 같은 걸 하고, 거기에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유명해서 유튜브에도 치면은 조회수가 몇백만씩 이렇게 뜨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신나게. 그게 이제 논산 갔다 온 사람이면은 다 같이 입 모아서 얘기하는 거라서 연무대 교회에서의 찬송이 제일 인상깊지 않나. 네, 그게 뭐 종교를 떠나서, 종교라기보단 콘서트죠, 그쵸, 콘서트. 그쵸.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하나 될수 있는, 네. 거기서는 이제 3,000명이 같이 뛰기 때문에 정말 즐겁죠. 네. 아, 그리고 이제는 그 이야기를 옮겨서 카투사 아카데미를 좀 얘기해 볼게요. 네, 네. 첫인상은? 일단은 정말 이제 그냥 논산 시골 같은 곳에서 버스를 타고 그냥 고속도로를 지나가서 이제 평택 그 기지로 딱 들어갔는데 정말 고층 빌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어디지? 갑자기 미국이 나와가지고 한국 같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 너무 펼쳐져서 되게 신기했다 같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 한국군 훈련소에서 이제 버스 타고 가나요? 아, 기차 타고 가죠. 기차. 아니요, 저희는 버스 갑니다. 아, 그래요? 버스 타고 이제 평택 캠 험프리스에 들어가면 진짜 네. 입구에서 딱 열리면서 좀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 한국이 그죠. 아닌 것 같은 느낌. 정말 그리고 미국에 이제, 온 듯한. 그리고 3주 훈련을 받죠. 네. 네. 그 3주 훈련을 받을 때, 소감은? 일단, 논산은 일단 정말 걷는 게 많고, 걷는 게 맞는 만큼 되게 뭐 간식거리나 밥 같은 거를 정말 푸짐하게 주는데, KTA에서는 굶깁니다. 밥을 안 줘요. 아, 일부러? 그건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원스쿱이라 해가지고 밥도 그냥 이제 한 번. 아이스크림 사는 걸로 원스쿱 주고 고기도 원스쿱 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두들 배고파서 이제 식당에 놓여진 설탕을 이제 그냥 입에 훔쳐넣고 그러다가 이제 적발되면 혼나고 약간 그런 분위기였죠. 그게 제일 크지 않았나. 근데 나중에는 실컷 먹으라 그래도 안 먹지 않나요? 아, 뭐, 군생활 후반 가면은 뭐 굳이 그렇죠. 네, 그 훈련소 카투사 훈련소에서는 이제 배고픔이 엄청 컸기 때문에 밥을 정말 많이 안 줘서 보통 다 살이 한 3, 4kg씩은 빠졌던 것 오, 약간 감량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3주. 잘 뛰라고 살 빼고 잘 뛰라고 아, 살 빼라고. 또 그런 것도 네, 살 빼고 뛰라고 있구나. 아, 그리고 이제 카투사 선발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보직. 그 다음에 지역. 아, 요 얘기를 네. 빼놓을 수가 없죠. 보직 중에서도 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편한 보직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보직에 비해서. 그거를 이제 그 보직에 이제 좀 특정 학교가 많이 가지 않냐, 아니면은 학벌이 좋은 쪽으로 좀 우선적으로 선발하지 않냐, 이런 말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얘기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봐도 그런 보직에 이제 저희 부대만 보더라도 이제 그 보직 3명 중에 2명은 서울대였고 약간 1명은 외국 대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제 합리적인 또 의심을 하면, 원체 해외에서 또는 또 특정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경우라면, 네, 네, 그쵸.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자대 배치 같은 경우는 누구라도 다 사실은 그캠 험프리스 평택을 선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용산에 이제 발령 인원이 거의 없잖아요. 다 빠졌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이제 한 3년 전에는 용산으로 한 10명 정도 갔던 것 같고요. 170명 중에. 근데 그것도 월별로 그 타이밍별로 거기에 이제 용산 부대 근무하던 사람이 전역을 하면 이제 그 사람 대타로 들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그거 이제 인원수는 항상 달라지지만 이제는 거의 용산은 없어진 추세라서 평택으로 절반 정도 가고 30%는 대구로 가고
40%가 대구랑 동두천으로 가고 나머지 10%가 좀 약간 소규모 부대로 가는 것 같아요. 외관도 있고 성남 부대도 있고 오산 쪽도 있던 것 같은데 오산은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네요. 그 캠프가.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없어진 추세에 따라서 많이 줄어진 거라 아무래도 성남이랑 외관이 쪽 그나마 좀 소수인 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주변에 같이 KTA를 했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사실 50%가 빠져나가는 그쵸. 예정인 거라 되게 좀 마음이 좀 우울한 사람도 있고 그랬겠어요. 이제 자기 이제 사는 거주지랑 멀어지면 좀 되게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경상도 쪽에 사는데 대구로 발령이 그러면 좋겠네요. 네, 네.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카투사 군 생활 좀 얘기해 볼게요. 네. 우선 이제 다른 사람들 거는 정확히 내가 모를 수 있으니 일단 네. 맡았던 보직이 저는 이제 통신병으로 근무를 했고요. 통신병으로 이제 미군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했던 일을 얘기해 보자면 이제 미군들이든 한국군이든 누구든 간에 부대에 출입을 하려면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 카드에 이제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절차 같은 거를 수행하는 역할을 제가 이제 맡았다고 보면 그러면 약간 IT 계열이네요? 네, IT 쪽에서 정확히. IT 계열이네요. 좋네요. 멋지네요. 선생님이었지만 잡이었죠. 거기 그러면은 보직은 카모로 되나요? 커뮤니케이션인가요? 네, 카모로 되죠. 네, 아, 카모로? 그리고 주변에 또 행정병도 있고 막 그랬겠네요? 저도 행정병이었습니다. 빠짐. 아, 카모도 행정병으로 그렇게 보직이 분류가 되나요? 원래는. 근데. 그죠. 행정병이 네네. 있고, 카모가 있고, 뭐 서프사이가 있고, 그죠. 마니투비 양키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카투사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애초에 인원이 소수다 보니까, 그 소수의 인원들이 그 되게 많은 부대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대 상황에 따라서, 같은 이제, 보직을 받더라도, 일하는 환경이나 상황이 완전 180도 다른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랑 똑같은 보직을 받았지만 약간 진짜 통신병처럼 그 안테나나 이런 걸 설치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저처럼 이제 컴퓨터를 다루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직이 중요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부대에 가느냐 아니면 어떤 부대의 지휘관을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직보다. 그죠. 지휘관이 또 자주자주 바뀌는 편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리고 그 제일 높은 사람도 바뀌지만 내 위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네. 네. 아 그러면은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카투사 안간 사람이 그럼 한국군이에요, 미군이에요? 이런 막연한 질문도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쵸. 이제 소속 자체는 이제 한국군 측에 소속되어서 이제 옆에 깃발도 태극기를 달고 이름도 한글로 돼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막상 일하는 거는 이제 한국군이랑 일하는 거는 아예 없고 한국군이랑만 일하는 보직도 있긴 한데 보통 카투사라면은 이제 미군하고만 일하고 보통 이제 한국군과는 일로서는 되게 접촉이 없는 보직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왜냐면은 미군이 감축을 크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 네. 전보다, 예전 기간보다. 그럼 미군의 크기에 대비 한국군에서 파견하는 카투사 네. 비율이 점점 줄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약간 음식에 고명 넣듯이 네. 위쪽에 카투사 뿌려주는, 미군의 카투사 뿌려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되게 지휘관들이 한국군에 찾아가서 이제 우리한테서 카투사 인원 감축하지 말라고 되게 항의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되게 예전보다 더 대우를 더잘 받을 것 아무래도 이제 좀 전보다는 더잘 대우해주고 약간 되게 뭐 인간적인 면모나 인격적으로나 좀잘 이제 더 대우해주려고 노력하고 이제 선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전보다 좀 나아진 곳이 많지 않나 생각이 같은데요. 듭니다. 위상도 좋아지고 약간 근무하면서 약간 그런 거 들잖아요. 이렇게 내가 작은 외교관이다.
내가 약간 잘못하면 욕을 되게 먹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인이 왜 저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게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소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카투사는 어떤 보직들이 있나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들자면, 보통은 행정병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근무헌병, 그리고 전투병. 보통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 그러면은 인사는 한국군.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부대 안에서는 또 미군의 규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상충되는 경우는 없나요? 그냥 이제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에 대한 제약이 없다 보니까 소대나 아니면은 뭐 부서를 이제 호출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핸드폰으로 연락을 돌리거나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군의 규정 같은 경우에는 10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보니까. 10시 이후는 사용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새벽에 이들이라 해가지고 약간 뭐 전투준비태세?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핸드폰으로 연락을 돌리거든요. 아, 부대 내에서 미군이. 저희 미군 이제 상사님이 이제 에, 그게 저에게 아무래도 전화를 그죠, 하시는 거죠.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쵸, 이제 너 이제 뭐몇 시까지 어디로 이제 뭘 챙겨서 나와라 이렇게 영어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한국군 측에서는 이제 엄연히 휴대폰 사용 금지 시간이다 보니까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일적인 연락 때문에 켜놓는다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네요. 아, 그리고 영어를 잘하게 되나요? 카투사 가면? 네, 사실 이제 많은 퍼센테이지 확률로 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영어가 얼만큼 느느냐는 자기 성향이나 얼만큼 이제 미군 친구들이나 그런 다른 미군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고 많이 마음을 개방하느냐에 따라 되게 달린 것 같아요. 되게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해서 이제 그냥 주구장창 이제 단적인 그냥 영어만 쓰다가 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미군 되게 친구를 사귀어서 이것저것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서울도 소개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서 영어를 많이 늘려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그러니까 문화도 체험하고 약간 영어도 늘릴 수 있고 같아요. 그쵸. 네. 좋네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깜빡하고 우리가 빼먹고 안한게 있는데 네. PT 관련을 또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PT. 아, 그쵸. 아주 중요하죠. 네. PT가 왜 중요하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분은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 체력이 가장 거의 우선시 돼야 되는 게 그런 군인이라는 직업이고, 미군 자체도 되게 그 피지컬 트레이닝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큰 집단이라서, 그러니까 되게 단 영어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일을 잘 못하더라도 만약에 PT를 정말 잘한다? 그러면은 정말 부대 내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약간 되게 우러러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이제 체력은 뭐 국력이다 이러네요. 뭐 말은 필요 없어. 몸이 알아서 뭐 군생활을 해주는 거니까. 네, 그쵸. 그런데 PT가 뭐 어떻게 달라진다는 소식이 네, 있던데요. 이제 원래는 이제 거의 몇십 년 동안 똑같이 APFT라 해가지고 Army Physical FT? Finish training? 예, Finish Training이었는데 이제 그게 19년인가 20년쯤에 ACFT로 바뀌어가지고 Army Combat Fitness Training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Push-up, Sit-up, Two-Mile Run 이렇게 해가지고 그딱세 가지만 단적으로 봤는데 그게 좀 실효성이 없다고 되게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많이 내서 미군이라는 그런 집단 자체에서 APFT에서 ACFT로 아예 종목을 바꿔서 그냥 카투사 KT에서 선발하는 과정 중에서도 시험을 ACFT로 바꾸고 이미 그러면 자대에서도 그걸로 시험을 보고 이제 지옥은 시작된 건가요? 근데 이게 더좀 실효성이 높아지고 종목 수가 3가지에서 6가지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늘어나고 그렇게 된 대신 좀더 합격 커트라인을 낮추고 이제 만점을 받기는 더 어렵게 된 구조가 됐죠.
뭐 PT를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PT 시험에 통과를 못하면 일단 재응시를 봐야 되고요, 무조건. 그리고 패스나 외박 외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리젝트 돼가지고 이제 못 나가게 되고. 목숨이 달려 있는 거네요. 거의 카투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외박이 잘리니까 목숨이라고 할수 있죠. 아, 그래서 PT, 피가 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우, 정말 피튀기는 그쵸.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뀐 게 되게 이슈가 되긴 하겠네요. 그 안에서도 바뀌었으니까. 네, 아예 종목이 완전 갈리듯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되게 그게 적응되는 기간 내에서도 되게 혼선들이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언뜻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역기 들고 막뭐 네. 던지고 막 이런 게 있던데. 데드리프트 들고, 이제, 캐틀벨 들고, 이제, 캐틀벨 런이나 이런 거 하고, 아니면 뭐 뭐. 토르를 뽑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만, 좀더 강한 전사를 육성하는 게 아닌가. 확실히 뭐 던지고 들어올리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뭐 밀고 땡기고 이런 거 끝이잖아요. 푸시업하고 예전엔 좀 더, 실업하고 하면. 네, 단순했죠. 달리면 끝인데, 약간 포레스트 검프면 되는 구조였는데, 네.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네요. 근데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내려갔대요. 그러면은 이제 카투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볼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말을 딱 해주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저는 되게 주위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도 제가 카투사에 합격하고 이제 자대 배치받고 나서도 무조건 지원을 해봐라 라고 되게 추천을 많이 했는데, 정작 자기는 영어가 자신이 없다고 그냥 자기는 편하게 한국군 갈 거라고, 정말 편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일단 자기가 영어에 자신이 없더라도 그냥 만약에 점수를 넘이그 기준 점수를 넘겨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면 무조건 지원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엄청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엄청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이 좋으면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좋아요 막 눌리고. 아, 그렇죠? 근데 네. 그 사람이 전부 남자라는 걸 알았을 때 끔찍하기도 하거든요. 어, 뭐, 그쵸. 그죠, 그죠. 근데 또그 좋아요 많고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의 궁금증이 있으면 또 나와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진짜, 뭐, 카투사에 대한 얘기는 사실 거의 10%도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궁금한 게더 생기시면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채널 하나 파가지고 같이 카투사로 하나 채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만나요. 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 구독자님, 바이.